혹시 진도아리랑을 멋들어지게 멋들어지게 하실 수 있남? 진도아리랑을 저 며칠 전에 한옥마을 갔거든요, 전주. 그래서 거기 이제 달빛 기행이라고 해서 네. 저녁에 이제 그 네. 잠깐 그 저기 시. 가야금하고 저기 하면서 앵콜 속이 나와가지고 진도아리랑을 이제 같이 부르자고. 네. 다 못 불러 아리아리랑 거기만 하지. 네. 그래서 제가 정천하나 이게 막 한테 다 낮춰놔. 스타. 우리 무의당 의원들 어디 가나 스타요. 스타요. 대통령이 다 사는데 낮춰. 아리아리랑 거기는 다 따라 사는. 자, 자 그럼 아리아리랑을 네. 한번 해보셔봐. 내가 거기를 소리 같이 그 저기 식임새를 하는지를 보고 아니면은 그 거기를 고쳐줄게. 미끌덩 미끌덩 거기 하면 안 되지. 아니 다 같이. 아니 같이 다 하셔요. 43점. 저도 저기 악보관 게 있어요. 아 여기구나. 덩덩 따궁따궁 덩덩 따궁따궁. 자 새마치 장단 배워보십시다. 덩덩 따궁따궁 덩덩 따궁따궁 덩덩 따궁따궁 덩덩 따궁따궁 덩덩 따궁따궁 덩덩 따궁따궁 덩덩 따궁따궁. 자 이 새마치 장단은 8분의 9박자가 아니 그렇지 8분의 9박자로 봐야 돼. 이거야. 단단단단단단단단 이거야.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근데 그렇게 치면 재미없어서 그것을 덩 궁 그냥 덩 덩 그냥 덩 덩 땅 땅 덩 덩 땅 땅. 이것을 이 덩을 시끄러우니까 땅으로 여기 위로 올려 붙여서 덩 이게 덩 땅 땅 땅 덩 땅 땅 땅 덩 자 이것은 8분의 9박자지만 저기 봐 이거는 그냥 태생이 가락을 이미 덜어져 갖고 있어가 아니라 덩 덩 하고 하나 빼먹고 덩 딱 궁 하나 빼고서 덩 딱 딱 궁 딱 이렇게 아니라 덩 딱 딱 딱 자 이 덩 딱 거기에 첫 구간이야. 덩 딱 이게 8분의 3박자가 지나간 거야. 그다음에 딱 딱 해봐 시작. 딱 딱 이게 이제 3분의 2 구간이 지나간 거야. 그다음에 딱 자 시작. 딱 하면 궁 딱 해놓고 그 한 박이 생략된 거 알지? 궁 딱 궁 딱궁이야. 일종의 궁 딱궁이야. 궁 딱 이렇게 된 거야. 그게 그래서 이게 싹 지나간 거야. 8분의 9박자가 덩 딱, 딱, 딱 이렇게 된 거야. 응. 그래서 가락이 이미 덜어져 있어. 자, 두 번째 구간에서는 딱, 딱 해요. 딱, 딱 해갖고 가운데 것을 덜어냈지. 세 개 중에 그다음 궁 딱 마지막 구간에서는 저 끝에 거 하나를 덜어냈어. 궁 딱 이렇게 돼 있잖아. 궁 딱,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궁 딱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처음에는 어떻게 돼? 처음 것도 가운데 거 덜어냈어 하나. 그지? 덩, 딱, 딱, 딱 이렇게 돼 있어. 시작. 덩,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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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셔야 돼. 그냥 한다고 틀린 것은 아니요. 그러나 천하에 재미가 없어. 그렇게 치면은 그냥 덩 딱 딱 딱 이렇게 쳐야 돼. 가락을 이미 천천적으로 덜어내. 세 박자가 덜어내져 갖고 있어. 덜어내져 있는데 그거를 질서정연하게 덜어낸 것이 아니요. 우찌르찌르하게 가운데 것도 덜어냈다. 끝에 것도 덜어냈다. 이렇게 온 거야. 그래야 그게 우리 장단은 옛날부터 보리대춤이라고 절구대춤이라고 저정거리잖아. 이렇게 저정거리잖아. 이게 저정거리려면은 그렇게
요렇게 하면 왈츠 서양 왈츠로 되어가지고 1위는 흥이 안 나고 수평이동이 되는 거야. 발 동작을 하면서 수평으로 갈짓자를 딴다딴다딴다딴다딴다 서양, 그래서 서양 춤은 그렇게 가. 수평이동으로 이렇게 딴다딴다 가잖아. 근데 우리는 오금을 죽여. 더더더더더더더더 이렇게 하면서 탁 어깨가 올라가. 왜냐 그렇게 그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은 그것이 흥청정을 하면은 그렇게 드러내야지. 단다딱 공닥딱 공닥 하면은 갈짓자로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서서 바람에 흩날리듯이 바람에 단다딱 공닥딱 딱 공닥 이렇게 가지. 더딱딱딱더딱딱 오금이 안 죽어. 어깨춤이 안 나와. 그 덩닥딱 공닥딱 공닥 따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치는 거예요. 이것이 엄밀하게 또 저기 세마치는 중머리로 쳐도 가능해. 중머리로도 칠 수 있는 거요. 치지만 그렇게 되면 흥 다 죽어버려. 슬픈 저기 뭐야 저기 너무나 슬프거나 지루한 저기 뭐야 이게 저 뭐시가 세마치가 되는 거요. 세마치가 되고 진도아리랑 되는 거죠. 진도아리랑은 기본적으로 흥이 있어야 되는 거요. 흥 속에 아주 즐겁기만 하냐?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슬픔이 있지. 슬픔이 또 찐득찐하게 있으면서 그게 저기 흥인 거든. 흥을 갖고 가려면은 그 세마치 장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중머리로 치면은 지루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되게 진중하고 슬퍼. 내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저 들어보셔 봐 감상을. 아리 아 중머리로.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 갔다 왔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문경 세제는 웬 고고고고고갠가 구부야 구부가 눈물이 흐르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땄네. 아리랑 아라리가 땄네. 이게 중머리야. 그러니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민요 같기를 해? 오히려 판소리 같은 느낌이 있잖아. 이 중머리로 치니까 장단이 틀리지는 않으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닿네. 아리랑 아라리가 닿네. 문경 새찍기를 얻은 고고고고갠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흐르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자 같이 느릿하게 지금 불렀는데 느낌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세마치를 그렇게 우쭈르쭈르게 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놈을 눅진눅진한 중머리로 쳐버렸다 하면 그냥 옆가락 늘어져갖고 그렇잖아. 흥이 확 죽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세마치로 쳐야 되고 세마치는 더딱딱딱더딱딱딱 이렇게 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쳐야 맛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시오 앞으로. 그러고 자 그러면 이제 아리아리랑을 우리 회원님들만 해봐. 그래갖고는 그 미끈덩미끈덩이 하는 것을 싹 고쳐갖고 좀 완자색임 모란무늬 완자색임도 해보고 하게. 시작. 아리아리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나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거기에서 그러면은 이제 시김새를 해봅시다. 아리 아리랑 이렇게 또 아리 아리랑 시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다네 아라리가 다네 이렇게 에헤헤헤 그렇게 해야지 에헤헤헤 하면은 에헤헤헤 잃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 딱 투발하자 갖고 에헤헤헤 시작 에헤헤헤 아리랑 시작 아리랑 그것도 하면 되면 아리랑 시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그렇죠 다시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다네 시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다네 아리랑 아라리가 다네 아리랑 겐가 웬코겐가 구부야 구부 구부가 구부야 구부가 구부구부가 구부구부가 이래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정말 멋없는 소리가 되는 거야. 구부구부 구부구부가 구부구부가 그렇지. 눈물이 흐르구나 눈물이 눈물이 희로 눈물이 희로 이 희로 이 희로 눈물이 희로구나 눈물이 아니야 이 희로가 아니라 눈물이 희로시다 눈물이 희로구나 눈물이 희로 이것은 소리째고 이건 민요로 눈물이 희로구나 눈물이 희로구나 이렇게 문경 끌어올려서 딱 좀 가지고 있다가 탁 위로 이렇게 튕겨줘 문경 시작 문경 세지는 세제는 세제는 그렇지 는 시바
늦는 끌어올려 늦는 시작 늦는 경 새지긴 은 문경 세제는 웬코고고고시다 웬코고고고 그러니까 코 음이 높은 데서 약간 떨어져야 돼 코고고고 이거를 코오오호오 코오오호오시다 코오오호오 캔가 그리고 간도 끌어내려 겐가시다 겐가 그리고 끌어내려서 밑에서 떨어져야 돼 제일 베이스 저 남도민의 저기 뭐야 떠는 음 평으로 내는 음 꺾는 음 그다음에 그 어청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있잖아 응 그래서 하청을 다시 위로 옥타브 위로 올린 거 이렇게 있는 중에서 떨어져야 돼 고고고고고 겐가시다 고고고고 겐가 거기에서 우리가 본청에서 평으로 내는 본청에서 3도쯤 높은 그 음에서 꺾는 음인데 거기서 우리는 타로를 친 거야 타로를 쳐서 일종의 꺾는 음이 아니라 시김새 군을 형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미분 음을 많이 해갖고 온 거지 웬 코고고고고 훨씬 고급하게 시작 웬 코고고고고 겐가 쿠부야 쿠부 쿠부가 시작 쿠부야 쿠부 쿠부가 눈물이 흐르구나 구나가 본청인 거야. 본청. 이 노래에 말하자면 어떻게 중요한 음이지만 고 서양음악으로 치면 어떻게 키라고 볼 수가 있겠지. 키라고. 근데 그 키하고는 조금 사뭇 이 우리 음악에서 중요한 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양음악의 토닉이나 그런 것으로는 또 그렇게 잘 똑같이 일치하지 않아. 기본 그러니까 아무튼 청이 되는 음. 그 기본 저기 중요한 음에로 끝난 거야 중요한 그 메이저나 마이너를 정하는 중요한 음이 있잖아 그 음으로 가서 끝났어 눈물이 희로 떨어지고 고나 이거 본청을 찾아서 끝나준 거야 로 눈물이 희로 눈물이 희로 시작 눈물이 흐르구나 아리하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청천시다 정천 하면은 그거는 이제 저기 중급 소리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급 학습자 정천 하는 것은 그도 응천을 하나 사이에 다리를 브릿지를 놓고 갔기 때문에 그건 중급인데야 중천 근데 더 고급한 것은 위에서 한 번 끌어올려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쳐야 돼. 청천 시작. 청천 이것이 고급이야. 저 그러니까 청천 하면은 응을 하나 놓았으니까 중급인데. 근데 더 후진 사람들은 청천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정말 어디서 배우지도 못 배움의 문 앞에는 안 가본 사람이지. 청천 하늘에 이래버리면 이제 그것은 배움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배움의 문 앞에는 안 가본 사람. 그러니까 문동은 아니지. 문동은 아니야. 그리고 정천 하면 그러면 응이라도 그러면 한 게 거기는 그래도 배움의 문 앞에는 가본 거야.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그래도 그 배움의 문 앞에서 들어가서 그 방 안에서 오래 놀아본 사람, 서당에서 오래 놀아본 사람은 그러면 다시 끌어서 내려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서 착 쳐야지.
청천 시작 청천 하늘엔 하늘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안 해 공중에다가 멀리 저기 공을 탁 던져줘 하늘엔 하늘엔 그렇지 잔별 흩어고 많고 잔별도 많고 잔별 흩어고 이렇게 잔별을 하나 넣고 잔별도 시작 잔별도 많고 물론 혹자는 다른 명창들은 그렇게도 해 잔별도 고고 그러면서 거기를 타로를 쳐서 동그랗게도 해 틀리지 않아 단지 나는 그렇게 안 하는 거지 잔별도 고고 많고 이건 나고 이제 다른 명창들은 또 그렇게도 해 잔별도 고고 많고 이렇게 한다고 투웨이로 하는데 그냥 그것은 알고만 있고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내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걸 하면 안 되지 잔별도 고고 많고 시작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우리네 가슴 속엔 엔이 아니고 엔 이렇게 해줘 우리네 가슴 속엔 우리네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희망도 많다 그렇지 좋았어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서 다시 되돌아서 이렇게 반추해보면은 그리고 다시 학습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잘한다고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점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대강 그냥 흘려서 편하게 부르고 있는지 그거를 알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그래도 이 제 앞에 와서 이 시간을 지금 보내면서 그 더운데 이렇게 오신 그 정성이라면 조금 더 그 소리를 더 섬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많이 알아서 뭐예요? 많이 알으면 좋겠죠. 근데 많이 아는데 질적으로 아무것도 정말 제대로 하는 게 없으면 그건 아니에요. 단 한국을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갈 때 가면서 하면 해야 그게 소리 맛을 살리는 거고 소리 다운 것이고 그리고 소리에 격조가 있는 거고 자기 예술성을 논할 수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술성도 말할 수 입에 올릴 단계도 아닌 거죠. 그냥 주워 섬기기에 바쁘죠.